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후속 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후속 관리에 대해서 얘기했고, 성공의 8단계. 첫 번째 단계가 뭐죠? 꿈과 목표 설정. 두 번째, 결의 결단. 세 번째, 명단 작성. 네 번째, 초청. 다섯 번째, 사업 설명. 여섯 번째, 후속 관리.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 사업을 시작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꿈과 목표 설정. 나는 왜 애터미를 하는지, 나의 꿈을 생각해보고, 그걸 위해서 나는 애터미에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애터미를 할 것인지, 그 다음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나는 어떤 대가지불을 할 것인지, 두 번째 결단을 해야 되고, 난 최소한 이런 것을 포기하면서라도 이 목표를 어떻게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다이어트에 대한 목표를 잡으셨어요. 살을 빼겠다. 나는 이번 달에 5kg를 뺄 거야. 그럼 어떤 대가지불을 해야 돼요? 야식은 먹지 않겠다. 뭐, 7시 이후에 식사를 하지 않겠다. 라던가. 여러분들이 어떤 대가지불, 무언가를 포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물며 몇 키로, 고작 몇 키로 빼는 거 가지고도 이 정도 결단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는 성공을 하는 건데, 어떤 대가지불도 안 하고 성공을 하겠다는 건 도둑놈심 뭐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의 결단은 나는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포기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어떤 것들을 반드시 해낼 것인가, 이런 거를 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명단 작성, 명단을 보고 초청을 하고, 초청한 사람에게 사업 설명하고, 그 사람들에게 후속 관리를 하는 일. 3, 4, 5, 6단계예요. 실천 단계죠. 실천 단계. 그래서 1, 2단계는 준비 단계인데, 1, 2, 이제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1단계, 2단계가 안된 상태에서 바로 행동으로 넘어가면은요, 내가 결단이 안 섰고, 목표가 안 세워졌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조금만 어려움이 생겨도 포기해버려요. 아, 이건 내 일이 아닌 것 같아. 아, 이거는 내가 못할 것 같아. 이렇게. 근데 확실한 준비가 되어 있고 나서 실천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3번, 4번, 5번, 6번은 여러분들의 행동해야 되는 단계고요. 7번과 8번 단계는 뭐냐면, 7번은 상담이에요. 내가 1번부터 6번까지를 잘 하고 있는지 안내를 받는 거죠. 여러분들은 애터미가 누구나 처음이죠. 네트워크 마케팅을 안 해본 사람도 다 처음이에요. 애터미는. 내가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사업을 내가 다 안다라고 말하는 것부터가 모순이죠. 아무리 내가 네트워크 경험이 있어도요, 애터미는 처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애터미는 기존 네트워크 마케팅과 굉장히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그냥 애터미만의 스타일로 애터미에 성공을 하셔야 돼요. 그럼 내가 애터미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애터미에서 성공한 사람 이야기를 듣고 안내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곱 번째로 해야 되는 게 상담인데, 이 상담은요, 나를 애터미에 가입시킨 사람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애터미에 안내한 사람이 에이전트야. 나도 에이전트야. 에이전트끼리 상담해도 답이 안 나오죠. 그 위에 스폰서가 판매사야. 아직 판매사는 성공자라고 하기에는 좀 성공자는 아니죠. 그러니까 판매사도 여러분들과 상담을 하다가 잘못 안내할 수도 있어요. 상담은 어느 정도 성공한 스폰서, 적어도 아무리 내가 아직 오토 판매사가 아니면 적어도 오토 판매사. 내가 오토 판매사면 오토 다이야. 나보다 더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스폰서하고 상담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판매사, 내 스폰서도 판매사, 판매사들끼리 계속 상담해? 다 만나보죠. 그거는 그냥 추측하는 거예요. 정확한 방향을 잡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여러분들 직스폰서를 제끼고 무조건 성공자한테만 상담해라. 그게 아니라 같이 가서 상담을 해야죠. 나의 상담거리가 있으면 내 스폰서한테 우리 같이 가서 성공자한테 상담해보자. 스폰서도 들어야죠. 알아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농사를 잘 짓고 싶으면 농사를 잘 짓는 농부한테 안내를 받는 게 맞는 것처럼 내가 애터미 사업을 잘하고 싶으면 애터미 사업에 성공한 사람한테 상담을 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게 복제예요. 오늘 이 상담과 복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담이
두 가지가 있어요. 소비자들에 대한 상담과 사업자들에 대한 상담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상담을 스폰서한테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분들이 상담을 해줘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소비자들한테 상담을 해줘야 되는 경우는 그냥 제품에 대한 AS 정도? 제품에 대한 피드백? 이런 거는 내가 어떤 소비자가 나한테 문의가 들어왔을 때 내가 잘 모르면 스폰서한테 물어봐도 되고, 고객센터에 물어봐도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방법을 찾아 나가셔야 되죠. 그런데 사업에 대한 상담은 여러분들이 파트너하고 해야 되는 거는 파트너의 고민거리, 파트너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상담해 주는 거고, 여러분들의 문제를 파트너하고 상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점, 여러분들의 사업 진행 방향은 스폰서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상담은 파트너와 해야 하는 거, 고객과 해야 되는 거, 스폰서랑 해야 되는 거다 다르고, 특히 내가 스폰서 입장에서 파트너와 상담해 주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상담을 잘해주고 싶어. 파트너하고 내 파트너한테 상담을 잘해주고 싶다.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내가 좋은 스폰서한테 상담을 많이 해보는 거예요. 내가 좋은 스폰서한테 상담을 많이 해보면 그게 복제가 돼요. 그래서 제 파트너 중에 스폰서랑 상담을 잘안 하는 파트너분이 계세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문제는 자기가 아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상담을 해버리다 보니까 엉뚱한 방향으로 계보도 다는 것도 본인 생각대로 이렇게 이렇게 다는 게 맞아요. 나중에 보면 엉망진창으로 계보도를 달아 놓은 거죠. 계보도 다는 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바꾸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엉뚱한 방향으로 파트너들한테 안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조직이 성장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저는 지금은 제가 스폰서들한테 막 엄청나게 상담을 많이 하진 않아요. 왜? 이제는 상담을 해도 거의 다 내가 아는 내용. 그러니까 제가 해결하기 어렵거나 처음 겪는 일이거나 겪어본 적이 없는 일이거나 이런 부분은 저도 상담을 하죠, 당연히. 근데 이제는 그런 일이 거의 없어요. 제가 지금 애터미를 10년을 했고, 10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이 안에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어지간하게 파트너들한테 일어나는 상담은 제가 다 경험을 한 일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한 정말 상담을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스폰서님한테 물어봤던 게한 3년.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하나부터 열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점점 주는 거죠, 비율이. 100을 물어봤다면, 그 다음 90, 80, 70, 60 이렇게 점점 주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 사람이 이렇게 물어봤는데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이런 것까지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잘못 대답을 해줬다가 그 사람의 인생이 망칠 수도 있잖아요. 내가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잖아요. 상담 하나 잘못해줘서. 저는 그래서 제가 확신이 없는 거는 파트너들한테 이제 상담을 했더라도 그냥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이 정답은 아니에요. 참고만 하세요. 항상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저는 이랬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세상에 애터미라는 게 성공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성공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사람마다 방법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고, 그런데 큰 방향성을 잡아주는 게 성공의 8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걸 하나하나 해나가는 과정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또 사람의 환경이 다르잖아요. 나이도 다르고, 인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사는 것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데, 똑같이 매뉴얼화 시킬 수는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애터미 더 상담이 많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거는 같은데, 여러분들이 상담을 받아봐야 상담을 잘해줄 수도 있어. 잘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상담은 모든 시스템을 제대로 진행하고 있는 완벽한 스폰서한테, 그 시스템에 완벽하게 들어와 있는 스폰서한테 상담을 하셔야 돼요. 애터미의 시스템에 안 들어와 있어. 애터미도 모르는데 어떻게 애터미에 성공하는 방법을 전달을 해준다는 거예요. 아마 시스템에 안 들어왔는데 그분이 성공한 리더는 없을 거예요. 대부분 성공자 반열에 들어가 있는 리더님들은 시스템에 들어와 계실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에 들어오지 않고 성공하는 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스템에 완벽히 들어와 있는 성공한 스폰서하고 상담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 스폰서가 있어도 아직 완벽하게 애터미 시스템에 올인 상태가 아니라면 상담을 해도 얻을 게 없을 수도 있고 잘못 배울 수도 있기 때문에 성공하고 싶다면 시스템 안에서 완벽하게 사업자 모습을 갖춘 분들과 상담을 하고 또한 가지,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내직 스폰서는 세미나를 안 다녀.
그럼 내 직스 스폰서도 안 다니는데 나도 내가 꼭 다녀야 돼요? 라고 말한다면 전 그분은 성공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진짜 성공하고 싶으면 성공자들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구랑 상담할지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것이기는 해요. 아이들이 만약에 태권도 선수가 되고 싶다고 해요. 그럼 태권도 선수 전문가한테 맡겨야 되잖아요. 태권도를 하고 싶다고 하는데 수영 선수한테 맡길 수는 없잖아요. 우리 아이가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다 그래요. 그럼 피아노를 잘 치는 교수님이나 피아노 선생님한테 맡겨야지 내가 집에서 아무리 피아노를 가르친다고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되지는 않잖아요. 한계가 있겠죠. 물론 기본적인 뛰어난 재능이 있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한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애터미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적어도 애터미에서 돈을 벌고 있는 사람하고 상담을 해야 정확한 상담이 이루어지고 정확한 걸알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등록만 시켜놓고 시스템에 안 들어오고 물건도 안 쓰는 사람한테 상담을 하면 오히려 잘못된 길로 가르쳐 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이런 실수를 정말 많이 하죠. 세미나 갔다 와. 애터미 비전을 봤어. 그런데 애터미를 안 하고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죠. 나 애터미 할까 말까? 애터미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걸까? 그러니까 그 바보 같은 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폰서 집에 가서 한번 스폰서 집에 놀러 가세요. 스폰서 집에 쫙 애터미 물건이 깔려 있는지. 스폰서 집에 갔는데 공기청정기도 없어, 드라이기도 없어, 헤모임도 안 먹는 것 같아. 화장실에 갔더니 애터미 샴푸 안 쓰고 다른 샴푸 써. 그런 스폰서하고는 상담하지 마세요. 정말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사업자라면 우리 제품이 지금 400여 가지가 넘잖아요. 근데 사업자라면 적어도 100터미는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희 집에 오면 애터미 제품이 물론 저희 집에도 없는 제품이 있을 수도 있죠. 저희 집에 없는 제품이 뭐가 있을까요? 거의 다 애터미 제품은 애용하는 편인데, 저희 남편은 요즘에도 라쉬반 나오나요? 저희 남편은 그걸 입지 않아요. 저희 남편 트렁크를 입기 때문에. 요즘에 아자몰이 생겨서 너무 좋아요. 애터미몰이 없는 건 아자몰에서 사거든요. 저는 아자몰에서 올리는 PB도 한 달에 몇만 포인트가 됩니다. 되게 많이 사는 거죠. 아자몰이니까. 애터미에서 올리는 거는 뭐 몇십만 PB, 제가 쓰는 것만. 왜냐면 저희는 해모님만 한 달에 한 5박스 먹고, 아이들도 3명 있으니까. 지금 저희 아이들이 매일 먹는 게, 저희 막내가 아직 만 7세인데 그렇게 건강을 챙겨요. 그래서, 엄마 이거 먹으면 건강이 좋아요? 이거 먹으면 건강이 안 좋아요? 맨날 물어보는데, 오늘 건강 있는 식품 막 먹고, 저녁에 자기 전에 항상 자기를 챙겨 먹어요. 해모 타임이 있는데, 그때 해모임, 멀티 구미 젤리 비타민 아이들 거 그리고 키즈 오메가3 그리고 비타민 C 유산균 홍삼 또뭐 먹지? 먹고 아이들 먹는 게또 뭐가 있을까요? 이 정도 먹는데 딱 살펴보니 엄마 칼슘이 없어. 칼슘 좀 사주세요. 알겠다. 자기가 뭐가 없는지 더잘 알아. 그래서 건강 기능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먹는 것만 해도 애가 3명이니까 한 달에 굉장히 많은 그 포인트가 발생을 하겠죠. 이것 말고도 식품도 굉장히 많이 먹고, 어제도 그 애터미 햄 먹고, 치즈 떨어져서 또 치즈 시키고, 그저께 곰탕 먹고, 어제는 갈비탕이랑 햄이랑 먹고. 애터미 식품이 다양하게 나와서 너무 좋아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스폰서 집에 가보세요, 한번. 우리 스폰서 정말 쓰고 있나? 내가 스폰서한테 이거 써보셨어요? 물어봤는데, 저도 아직 그거 안 써봤어요. 라고 말한 스폰서가 아니라, 저는 안 쓰더라도 일단 맨 처음에 나온 건 무조건, 신제품은 무조건 사서 써봐요. 한 번은. 한번 쓰고 안 쓰더라도. 저도 애터미 제품을 400개, 500개가 넘는 그 제품을 전부 다 쓰지는 않아요. 근데 화장품은 일단 거의 다 써요. 화장품은 거의 다 쓰고, 우리 큰아들이 아크네를 쓰고, 저는 더 페인, 더마, 그리고 앱솔루트, 하부캐. 이거 다 쓰거든요. 그리고 카밍 스킨도 쓰고, 수분 크림도 쓰고. 우리 아이들은, 쌍둥이 아이들은 세라베베 쓰고. 거의 다 화장품 다 쓰는데, 그냥 리빙 제품 같은 경우는 쓰는 것도 있고, 안 쓰는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안 쓰고 있는 게 딱히 생각은 안 나네요. 어쨌든. 여러분들부터 애터미 제품 제대로 애용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좋은 스폰서랑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 나중에 그게 복제가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지금은 저한테 딱히 물어보지 않고 이제 저희 본부장님들 정도는 본인들이 알아서 상담을 잘 하시는데 본부장님들 중에서도 스폰서와 상담 없이 본인 생각으로 사업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게 이제 오래되신 분들은 실수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파트너랑 상담을 해주면서 저는 그게 항상 궁금해요. 모르고 실수하는 걸까 알고 실수하는 걸까. 그러니까 제 눈에 볼땐 실수인데 본인한테 실수가 아닐 수도 있죠. 그게 맞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까. 제 스폰서랑 상담을 했는데 뭔가 내 의견이랑 다른 것 같아. 그럴 때는 그 위에 스폰서하고도 다 상의를 해보세요. 왜냐면 내 생각이 틀린 걸 수도 있거든요.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수정을 해야죠. 모든 스폰서들의 생각이 같다면.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상담을 하면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고, 세일즈에서 다이아몬드 마스터까지는 현장에서 뛰는 게 정말 많아요. 그게 중요하기도 하고, 현장에서 뛰면서 내가 하고, 이제 세일즈나 다이아몬드 마스터는 어떤 상담들이 많이 필요하냐면, 특히 세일즈 마스터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봤을 땐딱 파트너가 누구누구를 관리하고 있었는데, 내가 봤을 때는 저 A라는 사람이 인물이야. 앞으로 저 사람이 대박이 날것 같아. 그런데 그거를요, 세일즈들은 잘못 봐요. 그게 경험 때문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제가 저 사람 대박 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네? 약간 이런 반응? 근데 결국 2년, 3년 지나면 제 말이 맞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여태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고, 이렇게 세미나장 가서도 신규를 초대하거나, 지금 같이 막 사업, 매 나온 초기 파트너인데 이런 분들을 스폰서님들한테 인사시켜주는 거 되게 좋아요. 중요해요. 스폰서님들은요, 딱 인사해보면 알거든요. 저 사람 괜찮네. 몇 마디만 해봐도 알아요. 저도, 근데 저한테 인사를 안 시켜요. 제가 누가 나왔는지 몰라. 관심도 없죠. 제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제 밑에 국장님만 50명이 넘으시는데. 그럼 다이아몬드 마스터는 몇 명일까요? 몇 명인지 몰라요. 다이아몬드 마스터는 정확히 몇 명인지 모릅니다. 몇백 명 되겠죠. 그럼 세일즈는 몇천 명 되겠죠? 그럼 그 세일즈를 초청한 에이전트들까지 하면 몇만 명이 될지 제가 알수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 세미나장에 와서 저한테 한번 신규를 초대했으면 반드시 세미나장에서 어떻게든 스폰서님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잠깐이라도 인사를 시켜주세요. 그럼 저도 인사했을 때딱 필이 오는 사람이 있고 안 오는 사람이 있어요. 필이 오는 사람은 전 제가 관심을 가져요. 뎁스라인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두 줄만 파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임페리얼까지 가려면 능력 되는 힘 닿는 대로 6줄, 10줄, 20줄 다 하셔도 됩니다. 근데 어쨌든 세일즈까지는 이렇게 내가 신규를 만나고 어떤 후속 관리를 할때 그런 반응 같은 거를 스폰서랑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스폰서가 그분은 제가 한번 만나볼게요. 이분한테는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안내를 해주실 수 있고요. 다이아몬드 마스터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직접 부딪히는 고객에 대한 상담도 있지만 세일즈 마스터인 파트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파트너들에 대한 상담 어떻게 안내해주면 좋을지 이런 상담들을 많이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 상담을 해보시다 보면 한 샤론로즈 정도 가서는 스스로 상담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잘 모르겠는 부분만 상담하면서 본인이 이렇게 끌고 나갈 수가 있는데 그런 걸잘 많이 안 해보시면 끌고는 나갈 수 있죠. 근데 그게 엉망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방향으로 갈수 있어서 결국에 나중에 막 리더스 클럽까지 되고 나서 조직이 무너지고 이럴 수도 있어요. 진짜로. 저는 그런 케이스를 몇번 봤거든요. 여러분들이 차곡차곡차곡 잘 쌓아나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무너지지 않게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담이 물론 상담을 잘 해줄 수 있는 스폰서를 만나야 되겠지만 오이 이제 차곡차곡차곡 잘 쌓을 수 있도록 저는 상담이 스폰서가 이 차곡차곡차곡 쌓아나가는 그 사이사이에 접착제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스폰서는 내 팀이 균열이 가지 않도록 분열되지 않도록 잘 붙여주는 역할을 잘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가끔 이렇게 팀을 깨트리는 스폰서님들이 계세요. 그런 스폰서라면 어쩔 수 없이 또 상담을 안 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이해합니다. 100% 충분히. 근데 그럴 경우에는요, 상위 스폰서를 찾아가시는 게 좋아요. 근데 상위 스폰서 아무리 찾아가도 나는 상담해주는 스폰서도 없다. 그럴 수도 있죠. 정말 나는 상담을 받고 싶은데 해주는 사람이 없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정말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성경 보세요. 최고의 스폰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안에 다 있어요. 어쨌든.
스폰서가 많은 건 그래서 좋아요. 스폰서가 많다는 건 좋은 겁니다. 많은 스폰서가 있으면 그걸 내가 잘 활용하면 되니까. 다이아몬드 마스터부터는 4명의 파트너를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좀 책임감도 가지셔야 돼요. 그 준비를 위해서 세일즈 마스터 때부터 스폰서하고 상담을 많이 하는 거고, 하나부터 10까지, 저는 항상 파트너들한테 하나부터 10까지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고객센터에 찾아보라고 할건 찾아보라고 하고, 그렇게 비주얼 고주와 디테일한 것들 알려줘 가면서 성장을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궁금한 게 많은 파트너가 좋은 거예요. 그거는 본인이 뭔가를 계속 공부를 하고, 애터미에 대해서 뭔가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니까. 여러분이 적어도 샤론 루즈마스터 정도 되면은 내가 스스로 상담을 제대로 해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세일즈 다이아몬드 마스터 될 때까지 많이 상담하시면서 많이 배우셔야 되고, 이제 나 샤론 이상 스타 마스터 이렇게 가면은요, 강의를 하고 후원하고 이렇게 상담해주고 이런 일들이 되게 많이 늘어나요. 특히 본부장 되면 소비자를 만나고 컨택할 시간 자체가 거의 뭐한 달에 몇번안 돼요. 왜냐면은 파트너들을 막 쫓아다니고 후원 다니다 보면은 혼자만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상담하는 비중이 되게 커져요. 본부장 정도 가시면 거의 사업의 반 이상이 상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대부분이 상담이에요. 제가 하는 애터미 일에 한 강의랑 상담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컨택보다는 이제 그렇게 점점 일에 중요도가 바뀌는 거죠. 근데 본부장이 될 때까지 내가 상담을 많이 받아보지 못하면 파트너들한테 이제 제대로 상담을 못 해주는 거,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파트너들이 상담거리를 가지고 오는데 그 상담거리에 맞게 상담을 해줘야 되는데, 내가 세일즈 때, 다이아 때, 샤론 때 상담을 많이 안 해보면 이런 모든 많은 파트너들이 나한테 갖고 오는 상담거리를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왜냐면은 내 경험을 바탕으로만 얘기해 주는 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평소에 상담을 많이 해본 사람은 내 경험도 있고 스폰서의 경험도 있으니까 간접 경험 이것까지 있으니까 그것까지 접목시켜서 상담을 해줄 수가 있는데, 내 경험만 바탕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 잘못할 가능성도 많고 상담해주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리더가 되면 될수록 머리 아프고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스폰서랑 사이가 좋으면 그때라도, 본부장 돼서라도 배우면 되는데, 만약 스폰서랑 사이가 안 좋으면 내가 샤론 때부터 스폰서랑 싸워가지고 스타 될 때까지 스폰서랑 인사 한번안 했어. 근데 본부장이 됐는데 혼자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아, 더 이상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혼자서 못하겠다. 근데 스폰서랑 사이가 안 좋아.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멈추는 분도 계시고, 그래도 애터미 성공해야 되니까 스폰서 찾아가서 다시 소통을 시작하시는 분도 계시고, 결국에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은 저런 스폰서면은 꼴도 보기 싫다, 없는 게 낫겠다 하시겠지만, 그분이 언젠가는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한 번이라도 소통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애터미는요, 소통 사업이에요, 소통 사업. 그리고 또한 가지 가장 중요한 건, 설사 내 스폰서가 내 사업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해도 내가 스폰서랑 사이가 안 좋으면은요, 이게 복제가 돼요. 내 밑에도 또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폰서가 도움이 안 돼도, 스폰서가 후원을 안 해도 잘 인사하고 대화 나누면서 소통을 하면서 지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게 뭐 미워해봤자 뭐 하나요? 스폰서도 잘 되고 파트너도 잘 되면 좋잖아요. 나만 잘 돼야 돼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잘 돼야 됩니다. 애터미 마케팅 플랜이 그래요. 애터미가 살아남아야 우리의 수입도 있는 거예요. 항상 그거를 잊지 마세요. 나만 잘될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스폰서가 주관하는 미팅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스폰서가 주관하는 미팅은 좀 메인으로 잡아서 들어가시는 게 좋고, 그 외의 걸 사이드로 여러분들이 각자 또 미팅을 하시는 게 좋아요. 스폰서 미팅이, 스폰서가 미팅을 잘 못해도 스폰서 미팅이 우선이에요. 스폰서가 미팅을 주관해주지 않는다면 내가 해나가야 되겠지만, 스폰서가 미팅을 주관해주는 스폰서가 있다는 건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저는 주로 제가 미팅을 주관을 해요.
스폰서님들이 다 연세가 저보다 훨씬 많다 보니까 저한테 많이 이렇게 미루시는 것도 있고. 그런데 만약에 스폰서가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미팅을 해주고, 근데 저는 이미 스폰서가 거의 크라운, 로얄 크라운 임페리얼이기 때문에 이제 그 정도 되시면 거의 그렇게 하시지도 않지만, 그런 스폰서가 있다면 전 되게 편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들어가면, 저 지금 목요일날 원데이 세미나 오프라인으로 시작해서 너무 좋거든요. 그리고 고쌤만 시작해서 너무 좋아요. 이제 할게 없어. 틀어주면 되고, 피드백만 좀 해주면 되고. 이게 시스템, 그러니까 애터미에는 스폰서가 주관해주는 시스템이 없어도 본사가 주관해주는 시스템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본사도 고민이 그거였어요. 애터미의 초창기 성공자들이 대부분 이제 60대, 70대, 좀 젊어야 50대. 연령층이 조금 높다 보니까 이제 이런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한테 시스템을 만들어서 산화를 돌리게끔 하는 게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본사에서도 고민을 하다가 이제 교육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본사가 이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본사가 시스템을 딱 잡아주고 나니까 정말 편하잖아요. 물론 그 전에도 원데이 세미나, 석세스 세미나 이런 게 있었지만 진짜 디테일하게 고세일즈 마스터, ABI 이런 게 나오면서 저는 이거를 활용 제가 항상 월요일마다 재산화 애터미 스쿨을 했었는데 그것도 골머리가 아파요. 맨날 이제 성공의 8단계하고 에이코어리스트하고 이번 주에는 또뭐 하지? 맨날 고민하고 이랬었는데 이제 고세일즈 마스터가 하면서 고세일즈 마스터 같이 보고 고세일즈 마스터 캠프 끝나면 피드백하는 방식으로 이제 미팅이 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는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하는 강의보다 훨씬 퀄리티가 높고 양질의 강의를 또제 파트너들이 들을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업라인 스폰서가 미팅을 주관하고 있으면 무조건 그걸 참석해라. 이 말은 또 뭐랑 똑같냐면, 자, 업라인 스폰서, 우리 스폰서님, 크라운님이 강의를 하는데, 그날이 원데이 세미나예요. 크라운님이 하는 강의를 가야 돼요? 원데이 세미나를 가야 돼요? 당연히 원데이 세미나를 가셔야 됩니다. 제가 업라인 스폰서가 미팅을 주관하면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의 가장 큰 업라인 스폰서는 누굴까요? 애터미예요. 애터미 회사.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본사 시스템을 배척하고 본인이 미팅을 주관한다? 그런 스폰서라면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 스폰서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본사 시스템이 1순위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항상 본사 시스템을 메인으로 잡고 지금 본사 시스템을 메인으로 잡는데 제가 또 일주일에 한 번씩 미팅을 해버리면 파트너들이 자기들 미팅할 시간이 없겠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최대한 이거를 압축시켜서 굿모닝 애터미 하는 날 재산화 미팅을 하고 원데이 세미나가 있고 이제 저희 스폰서 산화 미팅이 또 금요일 날 있어서 그거 외에 화수는 샤론 로즈 마스터님들이나 스타 마스터님들이 각자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거를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당연히 공식 세미나를 1순위로 생각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본사에서 지금 월요일은 고세마 틀어주고 화요일은 ABI 틀어주고 목요일은 원데이 세미나 있고 토요일은 부가 세미나 있죠. 이것만 해도요 일주일에 네 번이나 활용할 수 있어. 그럼 나머지를 강의로 채우는 게 아니라 저는 나머지는 개별 미팅 하는 거를 추천해 드려요. 개별 미팅. 전체적인 교육과 개별 미팅 두 가지가 다 이루어져야 사업이 성장할 수 있어요. 둘 중에 하나만 하면 한계가 와요. 한계가. 장단점이 둘다 다르거든요. 이제 나머지 시간에, 근데 사실 개별 미팅을 하는데 한계가 있죠. 내가 혼자서 1대1로 미팅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개별 미팅을 많이 하면서 내 밑에 있는 리더가 또 개별 미팅 할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복제를 시켜 나가셔야 되죠. 여러분들이 주관해주는 스폰서가 있다, 미팅을 주관해주는 스폰서가 있다면 그 스폰서의 미팅을 파트너와 함께 듣고, 없어도 괜찮다. 왜? 본사, 우리의 왕 스폰서이신, 본사, 애터미 본사가 만든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요걸 같이 들어라. 그게 시스템이에요. 그게 가장 효율적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파트너라고, 여러분들 파트너, 그러니까 나의 성공을 가장 바라는 게 누굴까요? 나의 성공을 가장 바라는 거. 나의 성공을 가장 바라는 건 나의 가족이 아니에요. 스폰서. 스폰서가 나의 성공을 가장 바래요. 저도 제 파트너의 성공을 가장 바래요. 왜? 파트너 성공하면 저는 올라가는 거니까. 근데 이제 또
너무 관리를 안 해서 문제인 분도 있지만 또 너무 본인이 다 관리를 하려고 해서 문제인 분도 있어요. 그래서 내 파트너라고 무조건 내가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니거든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 파트너가 나왔는데 파트너가 너무 똑똑해. 나보다. 이런 경우는 내가 더 많이 부족한 것 같아. 이런 경우는 내가 막 관리하려고 하는 것보단 스폰서한테 붙이는 게더 좋고. 저도 연세가 좀 있는 파트너님 같은 경우는 좀 제가 어렵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제가 스폰서님한테 부탁해서 이분 관리 좀 같이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파트너 중에 좀 감당이 안 되는 파트너들은 스폰서랑 함께 관리를 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스케일이 나보다 큰 파트너일수록 스폰서한테 붙이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보다도 여러분의 성공을 더 원하는 건 여러분들의 스폰서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뭐 간혹 아닌 분들도 아주 간혹 있긴 하지만 그런 분들은요. 애터미의 성공이 목표가 아니라서 그래요. 애터미의 성공이 인생 최고의 목표인 분들은 파트너의 성공을 무조건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자라면 스폰서 파트너 소통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 그리고 상담을 할때 너무 내 개인적인 얘기, 어렵다, 힘들다, 아프다 이런 안 좋은 개인사 하소연 하지 말고 우리 각자 다 비즈니스 오너잖아요. 그래서 비즈니스 오너로서의 나의 얘기, 사업 비즈니스다운 상담. 이 상담을 잘못하면은요, 푸념하고 하소연하는 게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되고, 개인적인 문제는 알아서 해결해야 되는 게 맞죠. 조언은 얻을 수 있지만, 한번 정도 너무 힘들면 조언을 얻을 수 있지만, 하소연은 하지 마세요. 매번 반복적으로.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상담은 결국 뭐냐면,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다가 파트너한테 상처를 받고, 혹은 뭐 소비자한테 거절을 당하고, 이런 구멍, 을 메워주는 역할이 상담이에요. 그래서 스폰서들은 많이 들어주는 게 좋아요. 많이 들어주는 거. 대부분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은요, 문제랑 답을요, 파트너가 다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어차피 내가 이렇게 하세요 해도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보통은 스폰서한테 확인받으려고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대부분 말려도 해요. 그리고 본인이 해보고 느껴야 돼요. 해보고 아니면, 아, 스폰서님 말이 이 말이었구나. 나중에 그러거든요. 그리고 가장 바람직한 상담은 상담시 에이코어 리스트, 그리고 인생 시나리오, 본인의 목표 설정, 일지 등을 갖고 와서 상담하는 게 가장 바람직.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언제까지 뭐 세일즈 마스터를 도전하고 싶은데, 오토 세일즈 달성하고 싶은데, 제가 이렇게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어떨까요? 이런 상담 바람직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업이 잘안 돼요. 상담 안 되죠. 여러분들 정확한 근거와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증거를 들고 가서 제대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대로 된 상담이에요. 스폰서와의 상담은 내비게이션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는 길도 물어가면 안전하죠. 그리고 더 빠른 길로 안내를 받을 수도 있고. 나는 이 길로 갔는데 내 생각대로 가면 느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상담도 국장님, 본부장님, 총장님하고 다 해보고. 답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럼 그거를 종합적으로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고, 현장 경험이 가장 많은 사람들한테 해주는 상담이, 그러니까 현장 경험이 가장 많은 사람한테 상담을 하는 게 되게 실질적인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담을 할 때도 그냥 무조건 총장님이니까 상담 이게 아니라 상담 좀 해보면 알아요. 저분이 현장에 정말, 현장 경험이 정말 많은지 안 많은지, 맨날 세미나에서 듣는 얘기만 상담을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본인의 경험, 어떤 노하우에서, 약간, 겪었던 경험에서 나오는 상담들, 그런 예시들, 그런 것들을 많이 들어보면 여러분한테 도움이 조금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좋은 상담을 해주기 위해서 나도 상담을 많이 받아본다. 첫 번째, 두 번째, 현장에서 많이 뛰어본다. 내가 갖고 있는 경험만큼 상담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자들을 함께하고 파트너들 방향을 잘 이끌어주기 위해서 상담을 내가 잘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나도 상담을 잘 받아야 된다라는 거. 하소연과 눈물을 보이는 파트너에게 부드럽게 비즈니스적인 대화법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소연과 눈물을 보이는 파트너한테는요, 그냥 들어주셔야 돼요. 뭐 어떤 말을 해도 안 돼요. 그리고 저는 속으로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반복적으로 그분이 계속 하소연과 눈물을 보이면 저는 그냥 내려놔요, 그분.
저는 앞에서 절대로 딱딱하게는 잘안 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내가 아끼고 성공해야 되는 파트너면 저는 부드럽게만 하지는 않아요. 좀 일침도 놓기는 해요. 대신 그게 그분과 나와의 신뢰관계가 쌓여 있는 있다는 전제 하겠죠? 처음엔 저도 그걸 몰라서 무조건 쓴 조언을 좀 했어요. 사장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죠. 제가 사장님 성공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사장님 성공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도 이렇게 얘기하면 나랑 신뢰관계가 없는 사람은 지가 뭔데 나한테 저렇게 얘기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도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부드럽게 조언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사장님 제가 사장님 정말 성공을 기원하는 거 알죠? 제가 사장님을 위해서 한 가지만 조언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는데도 뒤에 가서, 아, 진짜 기분 나빴다고. 지가 뭔데 왜 나한테 지적질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저는 그러면 그분한테는 두번 다시 안 해요. 지적. 칭찬만 해요. 누구 손해예요? 그분 손해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내가 또 나는 그분을 아끼는 마음에서 조언을 한 건데, 싫어하면 어쩔 수 없잖아. 그리고 대부분 하소연과 눈물을 보이는 파트너는 그때는 그냥 들어주시는 게 좋아요. 문제를 보다는 그냥 들어주시면서 사장님 많이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애터미가 희망이잖아요. 우리 이제 이런 위로의 말을 해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상황이 다르죠. 어떻게 하소연과 눈물을 보이는지 상황이 다르겠지만 이게 반복적으로 그러시는 분들은 반복적으로 본인이 안 되는 이유만 말씀하시는 분들은 사실 답이 안 나와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닌 경우는 잘 들어주셔야죠. 그래서 저는 반복적으로 똑같은 문제를 하소연한테 상담하는 경우는 처음엔 들어주는데, 처음엔 들어주고, 라인 미팅을 하거나 전체 미팅을 할 때, 그럼 이제 그분을 타겟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좀 조언해줄 수 있는 말들을 전체 미팅 때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1대1로 얘기하면 되게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런 거는 상대방의 성향에 따라 다르고, 나와의 신뢰관계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이정희 님이 질문하신 것도 구체적인 상황과 그 사람의 성향과 이런 걸다 알아야 제가 좀 상담해 드리기가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라이브 방송이나 이제 뭐 유튜브를 통해서, 리더분들이 이렇게 하실 때 형제 라인한테 상담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상담이 잘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담이 잘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저는 형제 라인에 상담을 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제가 상담했다가 잘못될 수도 있거든요. 제대로 된 상담을 하려면 상황을 되게 디테일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처음에는 이렇게 어려워하는 파트너들한테 답을 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게 틀렸더라고요. 어차피 답이 안 나와요. 어차피 답이 안 나와서 제가 그걸 언제 느꼈냐면 호주가 터지면서 해외 파트너들이 나왔는데 해외 파트너들은 제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물론 뭐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번 가서 보긴 하지만 옆에서 밀착해서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한 번씩 전화 와서 막 어려움을 얘기하는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들어만 줬는데 그분들이 막 얘기하고 나더니 아, 총장님한테 아 그때는 제가 총장도 아니었죠. 본부장님한테 얘기하고 나니까 너무 속 시원해요.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 이거구나.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한 애터미 시작하고 3년 정도 됐을 때, 3년 정도까지는, 3, 4년 정도까지는 자꾸 파트너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노력했어요. 나한테 상담하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되지? 내가 후원을 해 줘야 되나? 뭐 이렇게 해결해 줘야 되나? 두 사람을 연결시켜 줘야 되나? 막 머리를 쓰면서. 그런데 그게 오히려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그냥 들어줘요. 근데 생각보다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돼요. 들어주면서, 공감해주면서, 고개 끄덕여주면서, 손 한번 잡아주고, 사장님 힘내세요. 제가 해드릴 말씀은 없지만, 언제든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와드릴게요. 이렇게만 얘기를 해도, 파트너들이 굉장히 큰 힘을 받더라고요. 그리고 그힘 때문에 다시 또 애터미를 하고,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나를 지켜봐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스폰서님들이, 너무 어떤 대화를 시도하고 뭔가를 제시하고 바른 방향으로 안내를 해주려고 하는 것보다 어차피 본인들 머릿속에도 다 생각은 있어요. 그래서 많이 들어주는 거. 제일 좋은 상담은 잘 들어주는 거. 그리고 끝까지 들어주고 나서 나중에 정말 해줄 얘기가 있으면 해주던가.
근데 이성현 박사님도 그랬죠. 경청이 중요하다고. 저도 애터미 와서 배웠어요. 잘 들어주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들어주면서 어떤 말 하냐면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 사람에 대한 생각, 그 사람의 상태,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아야지 또 안내를 잘 해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잘 들어주고, 질문해주고, 공감해주고. 저는 그게 최고의, 맞아요. 안내보다 경청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그게 최고의 상담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연습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파트너랑 상담했을 때 들었던 내용 절대로 옮기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이거 정말 중요해요. 너만 알고 있어. 라고 말한 게 결국에 돌아요. 제가 처음엔 저도 그걸 잘 몰랐는데, 어느 순간 그걸 알고 경청, 말 옮기지 않기, 딱 이거를 지키니까 사나이에 있는 문제들이 사라지더라고요. 저로 인해서는 문제가 생기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못 지키는 어떤 리더님들 사나는 계속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관계의 문제가. 여러분들이 이거를 반드시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복제입니다. 이 성공의 8단계의 결론은 바로 이 복제 때문이에요. 내가 1번부터 7번까지 잘해야만 하는 이유는요. 내가 잘 복제를 시켜야 하기 때문에. 내가 좋은 나무가 되면 당연히 좋은 열매가 맺히겠죠. 그래서 말로 복제시키는 것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도 매일 성경 읽어야 된다, 큐티 해야 된다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제가 할까요, 안 할까요? 전 제가 하죠. 제일 먼저 합니다. 전 제가 잘 못하는 걸 아이들한테 못 시키겠더라고. 양심에 찔려서. 나도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전 항상 당장 엄마는 했을까 안 했을까. 너가 봤을 땐 엄마는 어떤 것 같아? 전이 얘기 되게 잘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되게 엄마를 최고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왜냐면 제가, 저는 제가 못하는 건 못한다고 얘기를 해요. 엄마는, 엄마가 못하는 게 뭐가 있을까? 제가 이렇게 아이들한테 물어보거든요. 아이들이 엄마는 다 잘하는 것 같은데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엄마는 정리정돈을 잘 못해. 그럼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엄마가 정리정돈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엄마 정리정돈 하는 것좀 도와주지 않겠니? 제가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이들한테. 저는 파트너들한테도 똑같이 얘기해요. 제가 잘하는 건 잘한다고 얘기를 하고 제가 못하는 건 못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데 가장 바람직한 것 같아요. 스폰서라고. 부모라고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다 잘하지도 못하면서 아이들한테는 잘하라고 하는 거, 다 잘하지도 못하면서 파트너들한테는 잘하라고 하는 거, 그거는 잘못됐다는 거죠. 그거는. 제가 파트너들을 이렇게 보면은 뭐 서울에서 대구까지 막 지방 왔다 갔다 하는 걸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걸 꾸준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본인은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파트너들한테 막 전국을 안 다니냐고. 파트너들 만나러 안 다니냐고 그러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한테 말의 힘이 있을까요? 파트너 뒤에서 지나 잘하지 왜 저래? 라고 얘기를 하겠죠. 부모가 책한권안 읽으면서 애한테 맨날 책 읽으라 그러면 애들이 밖에 나가서 우리 엄마 책도 안 읽으면서 나한테 맨날 책 읽으라 그래 라고 안 하겠냐고요. 제가요 아침에 이걸 좀 보여드릴게요. 저는 아침마다 제가 읽는 성경이 제가 요거 두 개를 통독을 하고 있고, 11독, 12독째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보면서 묵상을 해요. 아침에는 식탁에 이게 이렇게 있어요. 책이.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항상 우리 엄마는 매일 성경책을 보는 사람. 이게 머릿속에 꽂혀 있어요. 그러니까 너네 큐티했니? 라고 제가 물어봐도 단한 명의 아이들도 아, 왜 엄마도 안 하면서 나한테 하라고 해요? 라고 말하는 아이들은 없어요. 아, 깜빡했다. 안 했어. 지금 할게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최고의 복제는요,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제가 애터미에서도 경험해 본 거예요. 제가 애터미에서 파트너들이 주말에도 좀 일을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애기 엄마들이 많았거든요. 주말만 되면 집에 들어가가지고 안 나오는 거죠. 지금은 제가 그렇게 안 하는데, 제가 한 로열리더스 들어가기 전까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럼 전 주말에 일해요, 열심히. 일하면서 제가 만약에 회원가입을 누구 밑으로 했다, 그럼 전화해요. 사장님 일안 하시고 뭐 하시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장님 안녕하세요. 주말인데 잘 쉬고 계세요?
아, 지금 제가 지나가다가 어떤 분을 컨택해서 사장님 밑으로 가입했는데 다음에 한번 가서 잘 관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생각 있는 사람이면은 찔려요. 나는 주말에 집에서 놀고 있는데 우리 스폰서는 저렇게 리더스 클럽인데도 저렇게 뛰어다니면서 내 밑에 회원가입을 시키는구나 라고 생각을 안 하겠어요? 제가 코로나가 터졌을 때 파트너들한테 제발 밖에 좀 나가면 사람 좀 만나세요 라고 얘기를 한게 아니라 코로나 때 아무도 안 나오더라고요. 집 밖으로. 내가 만나 자리도 안 만나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 파트너 사장님들 스티커 명함을 전단지에 붙여서 그걸 제가 아침마다 돌렸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A 구역에 전단지를 돌렸어. 그날 아침에. 그럼 그분한테 전화를 해요. 사장님, 제가 오늘 무슨 동에 어디부터 어디까지 전단지를 돌렸는데 혹시 이 중에 전화 오시는 분 있으면 잘 받아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제 방법이에요. 무섭나요? 저는 좀 그렇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파트너들한테도 그렇고 절대로 이거 해라 저거 해라라고 말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는 편이고 그걸 보여주면서 스스로 느끼게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느낀다? 저는 그러면 애타면 성공할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좋은 스폰서가요. 강의를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들 강의 잘한다고 사업 잘하나요? 저는 강의 잘한다고 사업 잘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강사들 중에서도 딱 들어보면, 아, 저 사람은 현장 경험이 많구나. 저 사람은 말만 잘하는 스타일이구나. 이게 들려요. 아무리 로얄리더스 클럽이고, 그 이상 되더라도. 사람들한테 진짜 감동을 주려면은요, 현장에서 뛴 경험이 많아야 돼요. 경험이 진짜 많은 사람은 감동을 줄수 있어요. 그리고 실전 경험을 얘기해 주는 게 강의가 정말 가장 진정성 있는 강의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이 복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내 행동 하나, 말 하나가 복제가 된다고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 조금은 긴장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살아가지 않을까. 저는 우리 아이들도 나를 보고 배울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가는 게 있어요. 현장에서 보여주는 게 가장 완벽한 복제가 아닐까. 물론 내가 현장에서 보여줘도 그걸 그대로 따라하는 파트너가 없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따라하려고 노력하는 파트너들은 있으니까. 그럼 저는 제가 사장님 이렇게 하셔야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기보단 제가 현장에서 하는 거 보여주고 지켜보는 거죠. 그거를 복제하는 파트너가 있고 복제하려고 노력하는 파트너가 있고 너는 그렇게 했냐? 나는 그렇게 안할 거다. 못 하겠다. 이런 파트너가 있고. 그러면 복제하려고 어떻게든 노력하는 파트너한테 아무래도 눈길이 더 가고 조금이라도 제가 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나 같은 사람만 좌측 두 명, 우측 두 명씩 나오면 나는 성공할 수 있다. 라고 확신하는 사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좌측 두 명, 우측 두 명이 딱나 같은 사람만 나오면 임페리얼까지 가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은 만약에 자신이 없어도 파트너가 보고 있으면 손 드셔야 돼요. 파트너가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날부터라도 바뀌세요. 혹시 내가 나는 그런 사람 아닌데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런 사람으로 바뀌는 방법은요,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하고 에이코어 리스트 작성하면서 그거대로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요. 사업에 대한 점검은요, 성공의 8단계 순서를 돌이켜 보는 거고, 에이코어 리스트를 내가 체크를 잘 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거예요. 이곧 세일즈 마스터 컴퓨터에도 전부 다 들어가 있죠.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하는데, 구체적으로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게 에이코어 리스트예요. 성공 습관 만들기. 결국 여러분들이 성공 습관을 만들고, 성공자의 자세가 되어야 성공을 하는 거예요. 동그라미를 이제 A코리 체크하잖아요. 동그라미를 X, 동그라미 치고 X 치고 하잖아요. 내가 뭐를 잘하고 뭐를 잘 못하는지를 측량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측량이 돼야 관리가 되는 거거든요.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A코리 리스트를 체크를 안 해보시면 뭔가 하거든. 세미나도 나가고 회원가입 시켜니까 본인은 되게 열심히 애터미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막상 일지를 써보고 에이코어 리스트 체크해보면은요, 본인이 뭐가 부족한지가 나와요. 그래서
X를 동그라미로 만들어 나가는 게 개선이에요. 개선. 좋은 리더가 되는 방향. 그리고 내가 이렇게 개선해서 좋은 리더가 되면 그때 좋은 파트너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거, 그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저는 복제가, 그러니까 애초에 나를 복제하지 않고 뛰어난 사람이 내 밑에 나와버리면 상관이 없지만, 대부분은 여기 있으면서 나를 보고 복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종이 놔두고 복사기에 돌리면은 똑같이 복사 안 되잖아요. 약간 덜 되잖아요. 저는 복제도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나를 보고 나를 따라오는 파트너들은 나보다 덜 복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내가 완성도를 올릴수록 그나마 괜찮은 파트너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에이코리스트 체크 가끔 하면 습관 안 됩니다. 매일매일 하셔야 돼요. 막상 하다 보면 생각보다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려운 이유는 습관이 안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 성경책을 매일 읽는 게 쉬었긴, 저 6년 실패해요. 6년. 성경책 맨날 읽는 걸 올려 6년을 실패했다고요. 근데 매일매일 하려고 도전 하다 보니까, 나 못해. 성경책 어떻게 읽어? 라고 포기했으면, 제가 지금도 못 읽었겠죠. 근데 매일매일 읽으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1독을 하게 됐고, 한번 1독하고 나니까 2독, 3독 할수 있겠더라고요. 끊임없이 도전하다 보니까 된 거예요. 제가 지금은 12독째 하고 있는데,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다이어트를 십수년을 해왔어요. 실패를 10년 넘게 했어. 그러다가, 그런데 끝까지 도전하니까, 실패해도 또 도전. 하다 보니까, 결국 나는 목표를 잃지 않고 있는 거죠. 성공할 수 있는 계기가 생겼고, 그게 슬림바디 챌린지 1, 1기 때였어요. 제가 아마 혼자 다이어트 했으면 그때도 실패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슬림바디 챌린지 1기가 이제 팀을 구성해서 개인전으로 나가도 되고 팀전으로 나가도 됐었는데 그때 팀을 구성해서 나가게 되었고 그때 팀이 이대웅 본부장, 유영준 본부장, 최원석 본부장, 김진수, 지금 김진수 총장님, 그리고 저까지 5명이 팀을 이뤄가지고 나갔었는데 지금은 다 되게 멋있어요. 이대웅 본부장 아시는 분도 지금 되게 멋있잖아요. 그때 109kg였어요. 그때 사진이 저한테는 있는데. 그땐 지금 얼굴이 아니에요. 근데 그때 대부분 100kg가 넘었었어요. 저는 80kg가 넘었고. 그런데 그때 이제 그렇게 팀을 꾸려가지고 같이 하면서, 같이 독려해주고 제가 정책위가 왔을 때 저를 불러다가 산에 데리고 올라갔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다이어트 성공을 할수 있게 됐었는데 저는 결국 제가 간절하게 계속 도전을 하니까 그런 기회가 생겼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 말은 다시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유, 내가 무슨 임페리얼이 되겠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 안 돼요. 그런데, 내가 임페리얼을 향해서, 로얄 마스터, 스타 마스터, 샤론 로즈 마스터, 다이아몬드 마스터, 세일즈 마스터를 향해서, 이번에 실패하더라도 또 도전 하다 보면, 성공하는 날이 온다, 안 온다?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끝까지 도전하면. 안 되는 이유는요, 포기했기 때문이에요. 포기했기 때문에. 제가 성경 통독을 할수 있게 된 거, 다이어트에 성공을 할수 있게 된 거, 애터미에 성공을 하게 된 거, 전부 다 같은 원리예요. 포기하지 않아서. 포기하지 않아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터미 외에도,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 뭔가 잘안 되는 일들, 있을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안 되지? 나 이거 못할 것 같아. 근데 하고 싶은데 자신이 없어.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도전. 그러면 반드시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요 말씀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제가 총장 갈때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총장 도전에 성공을 했는데 욥기 22장 28절 말씀이에요.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여러분들이 원하고자 하는 게 있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일단 결정을 하세요. 난 반드시 이걸 이루겠다. 그리고 계속 부딪히세요. 실패가 아니에요. 과정입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결정을 가지고 나아가는지 다 다르겠죠. 저는 알수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고 끝까지 도전한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그게 뭐가 됐든 간에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면 제가 다 그렇게 해봤으니까요. 그래서 정말 저는 한 번도 제가 평생을 뚱뚱하게 살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다이어트에 실패한 게한 15년? 아, 15년도 더될것 같아요. 아, 제가 본격적으로 다이어트를 막 열심히 시작한 게 거의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대학교 때. 전 평생을 뚱뚱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결혼할 때쯤 살을 뺐는데 다시 또 찌고. 그래서 계속 뚱뚱하게 살다가 이제 슬림바디 챌린지 1때 살을 빼고 어느 정도 지금도 날씬하진 않죠. 근데 옛날에 비하면 되게 많이 빠진 거예요. 옛날에는 블라우스를 치마 안에 넣고 입을 수가 없었으니까. 어쨌든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무조건 성공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오늘 그거 하나만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긍정라방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